안녕하세요. 원노트 마스터 큐입니다. 오늘은 지난 시간에 약속드린 대로 원노트를 블로그로 보내기 기능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웹에서 블로그 내용을 작성하다 보면 사진 한 장 넣기, 글씨 폰트 하나 내 맘대로 바꾸기가 힘듭니다. 왜냐? 원노트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. 원노트에서 블로그 할 내용을 작성합니다. 그리고 파일, 보내기, 블로그로 보내기를 선택합니다. 다음과 같은 창이 나타나면 블로그 등록을 선택합니다. 블로그 공급자에서 기타를 선택하시고 다음을 눌러줍니다. 다음과 같은 창이 나오는데요. 이 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네이버 블로그를 기준으로 내 메뉴 관리를 누르시고요. 메뉴 글 관리를 선택하신 뒤 글쓰기 API 설정을 선택합니다. 그러면 다음 같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고 복사하신 다음에 내용을 입력하시면 됩니다. 그러면 다음 같은 창이 나오고 범주 삽입을 클릭하시고 어떤 범주에 내용을 입력하실지 선택합니다. 그리고 게시 버튼을 누르면 정상적으로 게시되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